하이 에브리왕 한탁입니다. 색소폰의 소리 원리와 색소폰의 아티큘레이션 통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피스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입이 있으면은 호흡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오던 많은 호흡들이 이 좁은 틈을 우리가 또 오프닝을 입으로 딱 물게 되면 5 정도로 물잖아요, 그렇죠? 5 정도의 이만큼 많은 공기가 지나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들어가는 빨라지면서 분무기 원리로 옛날에 뭐 파리약이나 분무기 원리로 주위를 잡아당기게 돼. 요걸 잡아당기게 되죠. 이렇게 누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고 있어도 딱 붙었다가 세게 부니까 딱 붙었다가 완전히 붙으면 공기가 못 지나가니까 요 리더의 탄력 때문에 다시 떨어져서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생겼는데 또 바람이 세게 오니까 가까워져서 딱 붙고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요팁 레일에 요 여기 아끝 끝에 여기 1mm 정도 이렇게 반원으로 된 여기를 따다다닥 두드리면서 따다다다 이 소리가 이제 내걸 통해서 그 악기 뭐라 문풍지처럼 그쳐서 그 소리가 악기 굵기와 길이에 때문에 예, 음이 발생되는 그런 논리죠, 그렇죠? 자, 호흡이나 요거는 상식인데 다이나믹 하는 앞쪽에 휘나 윈드 터닝 후는 우리가 많이 쓰는 휘 그리고 윈드 터닝 후가 있는데 호흡으로 하거나 혀로 따, 타, 뭐 디, 다로 타격을 하여 타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열어주어서 그죠? 리더의 진동을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바람으로 하는 텅잉이 있고 휘후 그죠? 입술에 도움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죠. 텅잉 그리고 디와 다큰 텅잉 작은 텅잉으로 리더의 진동이 시작해서 어택이죠, 그죠? 어택이 깔끔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진동을 못하게 혀를 대거나 텅 릴리즈죠, 그죠? 혀로 딱 갖다 대면은 혀를 딱 갖다 대면은 리더가 못 움직이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호흡을 줄여서 호흡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딱 가다가 싹 줄어드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을 조절하여 어디 갔나? 호흡을 줄여서 선기후순으로 선기후순 공기를 먼저 빼고 입술이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호흡 끊김이죠. 그죠. 소리를 끊게 된다. 릴리즈. 그러니까 릴리즈가 이제 공기가 소리가 나서 안 나는 순간까지의 시간, 그걸 가지고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거 릴리즈. 어택과 릴리즈의 압력이 딱 맞고 길이 이런 게 맞았을 때 우리가 몽글몽글한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이 소리가 관악기의 길이, 굵기, 지공이나 압력으로 조절하여 음높이나 샘내림을 조절하여 소리 내는 것이 소리와 트닝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프 트닝이잖아요. 그죠? 하프 트닝에 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리드가 꼬막해 보이네. 리드가 가늘고 얇고 큰거 마우스피스도 그게 좋겠죠. 마우스는 피스 큰거 그냥 바리톤으로 하면 가장 소리가 잘 나요. 그렇죠? 시작하는데 하프 텅잉이라는 거는 열고 닫고가 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텅잉 기본에서 그렇죠. 근데 반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여는 것이 하프 텅잉이 바로. 자, 그러니까 다 닫힌데 다 자, 이게 리드가 있으면 이게 혀예요. 자, 이렇게 반만 이렇게 누르면 진동이 하겠죠, 그렇죠? 저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리드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한쪽 자기가 혀가 돌아가는 편한 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뢰예요. 대고서 소리 불었을 때 소리가 나야 돼. 얼, 얼, 얼. 어뢰 지속 리드 끝 1.5cm 깊이 그렇죠? 요게 1.5예요. 그렇죠? 한쪽 편한 쪽 옆을 혀를 니은자로 세워. 혀끝을 입천장에 대는 기분으로 지그시 대고 호흡을 넣으면 진동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통 소리 이런데 좀 죽은 소리가 나게 되죠. 이거 마우스 피스로만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혀끝을 리드 팁을 닿게 되면은 막 간질거리고 아파요. 처음에는 혀를 옆에 밖으로 내밀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둘, 달,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혀가 이렇게 니은자로 서야 돼요. 혀 끝으로, 이렇게, 아이고. 혀 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 진동을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돼요. 이렇게. 요 그림에 그리나, 여기. 1.5 깊이의 혀를 L자로 세워서 대고 리드 틱과 혀의 공간이 닿지 않게 하셔야지 돼. 이래야지 가벼운 텅잉, 하프 텅잉도 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혀끝이 리드백 닿게 되면 간질거리고 아파서 포기해야 되죠. 혀를 옆으로 둘 이러면은 혀 중간이 딱 붙어가지고 동그래져가지고 도로 더 끝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둔탁한 하프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공간 꼭 하시고요. 혀를 세웁니다. 세우고 공간 뭐라고요? 세우고 공간이에요. 자, 옆에 요 부분 1.5cm 요 부분의 단면으로 보면 요게 리드예요. 리드고 그죠? 혀가 요렇게 돼야 돼요. L 하면은 반 정도에서 혀끝 중심인 여기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혀가 리드 안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감싸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아이고 뭐 요렇게 누르면은 이쪽으로 약간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요렇게 되게 연습하시고요. 이게 소리 나지 않는 이유가 리드를 너무 세게 압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호흡, 과한 피스 압력입니다. 이게 처음 연습하면 막 이렇게 되고 또는 가다가 다치고 이래요. 그리고 너무 세게 이래도 다치죠. 그죠? 세게 물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을의 계속이에요. 이게 을 대고 소리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떼는 건 라예요. 일부러 다 안 해요. 요 해제. 릴리즈는 라입니다. 을라 하죠. 근데 제 소리가. 자, 을라 할 때.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건 근장은 그대로 있고, 혀만 이렇게 떼야 돼요. 그러니까 밴딩 하나 찍어, 엘, 이러면 안 되고, 뇨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얼다, 디얼, 다얼다, 딜딜딜딜, 빨리, 얼러다, 디얼러다. 자연스럽게 되게 순차적으로 하십니다. 얼다. 혀를 세우고 공간해서 끊기지 않고 부는 이 연습이